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면서 인천의 단체 헌혈이 또 끊겼습니다. 인천혈액원은 이런 분위기면 7, 8월 중에 혈액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봉사원들이 가뭄 속 단비와도 같은 단체 헌혈에 나섰습니다. 원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혈액원 내 설치된 헌혈의 집입니다. 헌혈을 하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연수구 지역 자원봉사원들이 단체 헌혈에 나섰습니다. 봉사원 중에는 부부가 나란히 헌혈에 참여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뿌듯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매우 만족합니다. 최근 인천 지역 혈액 수급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나선 연수구 자원봉사원들. 이날 35명의 봉사원들이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지역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봉사자님들이 선한 영향력을 지역사회에 많이 끼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헌혈을 통해서 우리 봉사자님들이 또 다시 선한 영향력을 좀 끼쳤으면 하는 마음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천 지역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도권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예정됐던 단체 헌혈의 취소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교와 군부대 등 단체 헌혈의 의존도가 높았던 인천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인천혈액원은 공공기관의 단체 헌혈은 한계에 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관공서나 군부대가 헌혈 참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기 때문에 새로운 단체들이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새로운 단체가 부족한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혈액 부족 사태가 걱정되는 건 7월과 다가오는 8월입니다. 이 같은 단체 헌혈 추세면 혈액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인천시와 인천혈액원은 8월 말까지 헌혈 캠페인을 벌여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헌혈의 필요성을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